운동을 하면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이 좋은 지방인 갈색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디컬 뉴스 투데이는 미국 조슬린 당뇨병 센터가 남성 10명과 쥐를 대상으로 특정한 운동을 하도록 실험한 결과 사람과 쥐 모두 피하 백색 지방 조직이 갈색을 띠면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들에게는 실내 운동 자전거를 매주 5일 하루 1시간씩 12주 동안 타게 하고 쥐들은 11일 동안 쳇바퀴 타는 운동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태아와 신생아 때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갈색 지방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운동이 근육만 아니라 지방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